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내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토착 비리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도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냥 누가 보더라도 보복 기소한다는 걸 민주당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 기소로 규정을 하고.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내일 예정된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와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수천억 대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며 중앙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출마한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미칠 영향 등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을 위한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곧 본회의에 상정될 체포 동의안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보복이다, 정적 제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적 제거형 보복 정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차원에서.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은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면서도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